전달 설득, 네가 전달이 안 돼서 이해하기 힘듦. 소비자 사업과 찾는 일,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. 이 문장도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? 얘 툭툭 쓰셔가지고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? 어떤? 저는 예. 건강사업하거든요. 건강사업? 예. 그 설명을 해주세요.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. 제가 예. 건강에 어떤 사업인지 어떤 상품인지 설명해 주세요. 1분 이내. 요리는 이제 동종요법이라서 이렇게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죠. 그리고요. 잘 알거든요, 저. 제자가 두 명이나 있어서 잘 알아요.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예. 처음이에요. 예.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. 오케이. 뇌경색이서 쓰러졌는데 이제 지금 건강해지셨네요. 그러면 지금은 말로 잘 안 돼요. 그리고 제가 뵙기에는 뇌경색 영향도 좀 있어요. 한번 뇌가 다치고 나면 말이 어눌해집니다. 예, 앞뒤가 없고 제가 아는 분도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을 기도를 한 거예요. 목을 맸는데 다행히 옷걸이에 맸는데 옷걸이가 부러진 거야. 살았는데 근데 몇 분 정도 아마 뇌가 죽었다가 깨어났나 봐요. 그래서 한쪽 뇌가 죽었어요.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도 나오고 뭐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말이 어눌해요. 그 친구를 내가 가르쳐봤거든요. 6개월을 가르쳤어요. 발전이 없어. 알고 봤더니 뇌가 어느 쪽 뇌가 조금 죽었더라고.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글 쓴 거를 보고 말씀 나누고 보니까 좀 두서가 없어요. 그럴 때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갖고 다니시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선생님이 뇌경색해서 안 좋았던 차트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. 도움을 좀 청하면 돼요. 주변의 가족이나 누구에게 힘드시면 그 차트와 지금의 차트가 있을 거예요. 몸이 좋아진 차트. 근데 이게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 제품을 먹어서 몇 달 만에 좋아졌다. 그리고 이 제품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미 임상이 끝났다.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십몇 년간 뭐 14,000명인가를 대상으로 실험한 거잖아요. 정확한 데이터가 있죠. LDL 뭐 그러니까 나이 수치가 내려간 거. 그런 근거에서 내려간 거지. 이건 그냥 무슨 이상한 게 아니다.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. 그걸 딱 정리를 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세요.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말로는 안 되실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예, 제가 가르쳐서도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이런 도구를 좀 사용하거나 핸드폰을 조금 반복적으로 쓰셔서 거기는 자료가 되게 좋더라고요. 예, 자료가 되게 좋고 또 시나리오를 한 1분 40초짜리인가를 딸딸딸 외우게 하죠. 네. 혹시 외우셨어요? 네. 한번 해보실래요? 저도 얼마 전까지 외웠는데 지금 시간이 돼갖고 좀 까먹었는데 하락하니까 잘 안 나오는데 오케이, 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네.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하셔야지 이게 결국 애드립이나 순간적으로는 안 되셔요.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신 거 가지고 소도구나 그런 멘트 정도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본인이 또 상표니까 내가 낮은 거 가장 그 좋은 거는 주변에 내가 아파서 힘들었던 것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1차 대상이죠. 근데 그만큼 봐왔는데도 잘 안 먹히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 완전히 다 돌아갔었거든요. 네네네네. 그리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걷지도 못했으니 이렇게 잘 걷잖아요. 잘 걷고 지금 뛰어다니고 다 이렇게 몸도 지금 다시 만들어졌 여기서 13kg가 없어졌고 오케이. 그러니까 그런 걸 본 분들이 네. 지금 당장은 이제 신뢰를 안 하지만 계속해서 만나서 보여주세요. 자, 우리가 전도하는 거랑 비슷해요. 맞아요. 처음에 가자마자 주님의 은혜 받고서 너무 좋아갖고 오라면 교회 안 오죠. 근데 전도사들은 어떻게 해요? 매주 가죠. 매주 가죠. 그러면 와요. 그것처럼 한 번만 얘기하셔서 그래. 계속 찾아가서 보여주세요.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. 그러면 사업에 한번 관심을 갖게 됩니다. 좀 도움이 되셨어요? 잘하실 겁니다. 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.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.